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진퇴양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인데요. 청년 플랫폼에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라고 적은 겁니다. 고심이 느껴지는데요. 윤 후보와 회동한 이후에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진 느낌이에요. 네, 바로 그 회동 이후에 더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통화 내용 중 홍 의원도 구슬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또 회동 때 공천을 제안했다가 구태라는 공격을 받자 출당까지 언급하면서 실망감도 보였었죠. 그러니까요. 저런 말들만 보면 이 원팀은 뭐 물 건너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원팀에 연연하지 않겠다. 구태 정치를 몰아서 홍준표 의원을 정치적 재물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 문제로 갈라치기 하는 건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홍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스스로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주말 동안 본인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 탈퇴 인증 릴레이도 벌어졌거든요. 지지 기반이었던 2030 민심 이반도 부담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전을 자제하자며 양측의 화합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설 전에는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게요. 설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감성 대 압축, 두 후보의 전략입니까? 네. 화법 얘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어제는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았죠. 오늘도 소회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좀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감성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얼굴 포스터인 것 같은데 울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훔치는 사진에 울지 마라 이재명 이렇게 적었죠. 송영길 대표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토닥토닥이라며 위로했고요. 한준호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감성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겠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고3 당원 김민규 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여인을 꾸짖었던 예수의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할 배짱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한 의원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압축 전략도 볼까요? 네, 해명이 길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화법이 부쩍 압축적이고 간결해졌습니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연지도서 후보는 고문이었다는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금시 청문입니다. 연지도 하시는 건지?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두 후보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전략들,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성과 압축, 여론은 어디에 더 마음을 줄지 궁금하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